크고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피부 방어막을 손상시키는 주된 유해 요소 중 하나죠. 저는 클렌징 후에 유난히 양볼이 붉거나 따끔거리는 자극이 느껴지는 날에는 닥터자르트의 시카페어 라인을 사용해요. 손상된 피부에 뚝 떨어진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제품이 바로 이 회복 크림이거든요. 시카페어 세럼을 마치 퍼스트 에센스처럼 세안 직후 피부 깊숙이 흡수시킨 뒤 이 시카페어 크림을 피부에 도톰히 발라주거나 새로 나온 나이트 리페어를 단독으로 발라주죠. 꾸준히 발라주면 민감한 피부도 장기적으로 건강한 피부로 개선될 수 있어요.